그러면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4장 31절까지입니다. 너무 길어서 제가 앞에 몇 절만 읽겠습니다. 나머지는 설교 가운데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앉은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히 여기며 논란이라. 그 구절에요. 백성이란데요. 백성인데 제가 이제 원어로 그걸 뭐라고 되냐. 라오이 그랬어요. 그러면 누구예요? 유대인이. 예. 라오이 그랬어요. 한국말로는 그냥 백성 아니면 잘못하면 에트네라고 들리는데 아니 라오이. 지난주의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한번 리뷰를 해드릴 텐데요. 그래야지만 오늘 말씀이 또 이해가 됐어요. 지난주에는 이 베드로가 이제 첫 번째 설교를 이제 하신 후에 한 3,000명이 디아스포라들이죠. 회개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탄생되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두 가지 유대인 그룹들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히브리파 유대인, 두 번째는 이 사건을 통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개척이 됐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몇 가지 특성들이 있었어요. 그 특성들이 뭐였던가요? 첫째는 교단이 없었다. 그런 거죠? 예, 첫째가. 그 다음에 교회 건물도 없었다. 그 다음에 구성원들은 좀 메시아닉 주들로 되어있다. 메시아닉 주들이다. 구성원들은. 그분들이 예배를 어떻게 받느냐? 이분들이 두 곳에서 예배를 본 거예요. 하나는 어디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또는 다른 조그마한 가정에서 예배를 받고 그 다음에 또 예배를 어디서 봤어요? 솔로몬의 행각으로 가서. 그런데 하루에 몇 번씩 가서 기도해요? 세 번씩 가서. 몇 시요? 9시, 3시, 해질 무렵이니까 저녁 6시로 보시면 돼. 이렇게 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 개척하신 목적이 뭐고 사명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이에요. 그렇죠? 너희들은 나가서 제자를, 어떤 사람들 제자?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거죠. 그때 모든 족속은 뭐예요? 라오이에요? 에트네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불편했어요. 왜요? 자기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지 않고 타 민족을 제자 삼으라 하니까 상당히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러니까 너희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자가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아닌 사람이 제자 삼을 수 있어요? 못해요. 제자가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몇 년 훈련 받았어요? 3년 훈련을 받은 제자들이에요. 거기다가 또 성령 세례받고
이래가지고 이분들은 어느 정도 제자가 됐죠. 근데 제자가 되려면 뭐가 꼭 있어야 돼요? 쓴뿌리가 제거돼야 돼요. 인격이 예수님화 돼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인격의 변화를 받아온 거예요. 어느 날에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인격의 그 변화가 왔어요. 그러면 제자하는 방법을 예수님이 제시를 했죠. 첫째는 뭐예요? 가라, going. 그랬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분들이 가지 않고 이 coming 시켰어요. 디아스포라들을 불러서 보내줬어요. 몇 년 동안 디아스포라 준비했어요? 800년을 준비를 시켜가지고. 그러면서 매 절기 때마다 1500년 동안을 와서 이것을 준비하도록 준비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통 준비하신 분이 아니에요. 네. 이렇게 준비해서 그분들에게 뭘 하라고요? baptizing 하라는 게 뭐죠? 세례주라는 소리인데, 세례주라는 말은 뭐예요? 회개케 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각을 바꾸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요? 구약의 여호와가 지금 신약의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바꾸도록 해요. 예, 유대인들에게는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생각을 바꾸게 해요? 당신들이 믿고 있는 우상이, 당신들의 신이 가짜 신이다. 피조물이다. 진짜 신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것을 회개케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 바꿔서 알았습니다 하면 어떻게 해요? 공개적으로 나가서 나 생각 바꿨습니다 라고 공표를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의 세례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영적으로 이제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 태어난 사람을 그 다음에 티칭 시켜라는 거예요. 교육 시켜라는 거예요.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벨이 몇 레벨이 있어요? 여섯 레벨이 있죠. 영적 성장 여섯 단계죠. 그런데 어디까지 자라도록 하라는 거예요? 제자가 될 때까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자가 되려면 적어도 어느 수준 가야 돼요? 아들과 아버지의 수준까지 가도록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AMI 형제 자매들이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패턴 속에도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느 수준까지 가져야 돼요? 아들과 아버지 수준까지 가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설교 듣고 셀 모임하고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 모임도 마찬가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힘들어져요.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네. 정말 바보같이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르친 다음에 뭐예요? 순종하도록 그런 거예요. To obey. 그렇게. 그러니까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목적이 뚜렷한 거예요. 근데 뭘 순종하라고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게 뭐예요? 창조의 목적. 그 다음에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정체성 깨닫고,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 다음에 그분의 지상 계명과 지상 사명까지 가는 이것이 예수님이 분부한 것이거든요. 이것을 하도록 가르치고 순종케 하도록 그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과의 관계 속에서요, 그냥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런 관계성이 아니에요. 이 예수님이 분부하신 이것을 나름대로 제가 깨달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서 그 다음에 순종케 하도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이 제 짭이에요.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말씀이에요. 이렇게 가지고요.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커진 거예요. 지금 교인이 몇 명이에요? 3,000명 플러스 약 한 600명이니까 그냥 3,500명에서 4,000명 가까이 되는 소위 대형교회예요. 대형교회인데도 참 이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중에 12명 중에서 특히 이 두 분이
하루에 세 번씩 솔로몬 행각으로 가서 뭐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분이 기도하는 건 무슨 기도를 할까요? 이분들이 제 생각에는 지상 사명에 대한 기도를 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그 내용을 놓고 기도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분들이 기도할 때 나의 어떤 그 기복적인 나의 필요성을 채워주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연락되기 위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걸 알지만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네. 그러기 위해서 이 사람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상황화 방법을 채택한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세 번씩 솔로몬 행각에 가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똑같이 유대인으로서요. 유대계의 모든 전통을 버린 게 아니에요. 그대로 상황화시켜서 거기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기도만 했습니까? 거기에서 뭐 했어요, 예수님은? 가서 가르치셨잖아요, 예수님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솔로몬 행각은 기도 처서도 되고 가르치는 처서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거기 가가지고 설교도 하신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서요. 오늘 그 3장은 말이죠. 나면서부터 안전병이가 된 사람과 만나는 사건이에요. 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시면 이 분이 몇 살이었냐면요. 4장 22절에 보시면 이분이 40세 정도라고 그랬어요. 이 원어를 보면 more than 40 그랬어요. more than. 다시 말하면 40세보다 더 됐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분이 나면서부터 앉은병이었으니까 몇 년 동안 앉은병이에요? 40년 이상 앉은병이었던 사람이에요. 나면서부터. 예. 네. 근데 이분이 어릴 때부터 앉은병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분을 어디다 앉혀놨어요?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드나드는 미문이라고 그래요.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문들이 많거든요. 우리 동문 아시잖아요. 똑같이 미문이라, beautiful gate라는 소리예요. 그쪽, 그 미문 쪽 입구에 딱 앉아가지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나 그 앉은뱅이를 거기다 앉혀놓는 거예요. 왜요? 구걸시켜서 돈벌이 시키려고. 그래서 거기다 앉혀놓은 이 사람이에요. 난 가만히 이 사건을 보면서요, 이제 이 사람 이 병이 낫는 사건을 통해서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잖아요. 그렇죠? 예지, 예지, 미리 아시고. 이분은 예정하시고 예지하신 분이시죠. 이분은 이 사람을 이렇게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앉은뱅이로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미문에다가 앉혀놓고 40년 이상을 거기에서 구걸하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게 있죠. 나면서부터 봉사된 사람이 저 사람 누구 죄 때문에 저랬습니까? 물어보니까 저 사람 왜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만들어놨다. 태어나기 전부터 주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이 사람도 하나의 그 예정 속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우리 자체가 내가 지금 여기에 지금 오늘 현재 이 모습이다 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모습으로 예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걸 깨달은 사람은 불평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서 예정해놨어요. 예정해놨기 때문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과거에도 그 문을 그렇게 드러들었는데 세상에 그 양반을 지나가면서 보기만 했지 거기다가 동전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쳐다도 안 봤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에는 성령님께서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저 양반 가서 한번 대화 좀 해라. 그래서 이렇게 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딱 들여다본 거예요. 얼굴 쳐다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어떤 소원으로 베드로를 쳐다봤냐면, 아, 이분 돈 주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성서에 보면 그렇게 해놨어요. 돈 주려고 우리를 쳐다보는구나.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은과 금은 내 포켓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포켓에 있는 게 뭔지 아느냐? 그런 게 뭐예요? 그 다음에 그 중요한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세 부분 잊지 마세요. 내한테 가지고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분들이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을 때는 심각한 말로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건 한 달 전에 한 달이 더 되죠.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은 그렇죠? 훨씬 되죠. 한 달이 뭐예요? 50일 훨씬 더 됐죠. 오순절 이후니까 그건 날 정확한 날짜는 몰라요. 한 몇 개월 전에 부활하셨던 그분 이 도시에서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나사렛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뭐냐? 나사렛 분이라는 건 뭐냐? 그분은 인성, 예수님의 인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사람이었다. 인성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거기엔 따라오는 게 있어요. 나사렛 예수예요. 예수는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뭐예요? 구세주란 뜻이에요. 우리 인간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말이 예수스, 헬라말로는요. 예수스라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지저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예요. 예수라는 뜻은 구속자란 뜻이에요. 근데 그 구속자인데 나사렛 출신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런 거예요. 그게 굉장히 파워풀한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은 뭐예요? 메시아는 뜻이에요. 유대인의 개념에서는요. 이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구걸 하는 이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는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나는 누구의 이름을 나한테 내가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 그리스도 메시아의 이름과 구원자의 이름과 근데 그분이 인성으로 오신 나사렛 출신이라는 이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지금 말한다 그러면서 딱 일어나라 소리 지르곤 손을 오른손을 잡고는 딱 일어나니까 그냥 막 일어나고 뛰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이 없으니까 영적 지도자는 이처럼 가난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과 금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그분 자기 할 일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갖다 준 거예요. 그분한테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부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말을 여기에서 이제 끄집어서 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어요. 자, 이분이요. 이 안준뱅이가요. 그냥 병 고침을 받기만 하고 끝났으면 괜찮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병이 나았다는 것은 이게 대단한 예루살렘에서의 가십거리가 되는 거예요. 왜? 40년을 거기 앉아서 구걸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 인사예요, 이 사람이. 유명 인사를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명 인사가 그냥 병만 고치고는 입 싹 닦고는 자기 집에 가버렸으면 괜찮은데 이분이 그냥 떠돌고 다니는 거예요. 걷기만 하는 게 아니고 막 뛰어다녔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예루살렘 그 성전 그 뜰에서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해놓고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군요. 성령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하군. 이분은 솔로몬 행각에 가서 이제 자기 볼일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말이죠. 그냥 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와가지고 이분의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는 말이죠. 막 그분에게 몸을 기대면서 그랬어요. 기댔다고 그랬어요. 기대면서 아이고 당신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당신들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어요. 이분이 예,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말할 때 하나님은 누굴까요? 이 유대인이 말하는 하나님은요. 메시아.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메시아.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 이름으로 나아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가 구약에서 믿어왔던 여호와가 이분이었구나라는 것을 이미 이 안준뱅이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가지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베드로와 요한 대신에 외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나팔수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죠. 이 유명 인사가 갑자기 예수님의 정체성을 외치니까 이분들이 4장 10절에 보면 심히 기히 여기고 놀라더라 그랬어요. 그걸 보면 영어로는 wondering and amazing 그랬어요. 이 wondering이란 말은 놀랐다는 소리고요. amazing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기가 막혔다는 소리예요. 어리둥절했다 그런 뜻이에요. 헬라 말로는 엑스타시오란 말인데요. 이건 제가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니까 amazing이라고 써놓고요. 그 다음에 어리둥절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요. 이 안준뱅이가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온 사방에다 이야기하니까요. 그것도 베드로 바로 옆에 서가지고 앞에 군중들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거기 서가지고 그냥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반응이 이렇게 놀래가지고요. 이분이 여기에 행각에 딱 서서 베드로와 같이 서 있으니까 저쪽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지금 수천 명이 된 거예요. 그 장면을 영화 장면으로 생각해 보세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 인기 있는 영화배우 같은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별로 인기 있는 사람 아니지만 이 안준뱅이는 엄청나게 인기 있는 사람이에요. 큰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서가지고 베드로 옆에 서가지고 이렇게 막 소리 지르니까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판 깔았다고 그러죠. 네. 첫 번째 판을 깔 때 이야기 기억나세요? 지난 시간에 했어요. 이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한 후에 대신방언이에요? 대인방언이에요? 대인방언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예루살렘 아마 그 시내 안에 같아요. 아마 성전 근방에. 거기서 15개 나라의 말을 막 하니까 당신들 술 취했어? 하고 막 조롱을 한 기억나세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거기다 대고 베드로가 한바탕 설교했잖아요. 그 설교가 제 첫 번째 설교 아니에요. 2장 14절에서 36절이에요. 똑같이 두 번째 설교가 지금 솔로몬 행각에서의 설교예요. 두 번째 설교가요. 이 설교를 하도록 하나님이 판을 까는 그 배경의 일을 누가 했어요? 이 안준뱅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게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이요? 아니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면서 40년 이상을 안준뱅이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유명한 설교를 하시는 장면이 3장 12절에서 4장 4절입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첫 설교를 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설교의 내용을 쫙 분석을 해보면요.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구약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야기했죠. 우리 다 공부했죠? 그 정체성 제가 일곱 가지라고 그랬어요. 말세론 이야기하고 성령론, 구원론, 부활론, 천국론, 선제론, 메시아론 이렇게 첫째 설교에서 하셨어요. 두째 설교에서도 똑같이 이제 좀 있으면 우리가 보겠지만 예수님의 정체성을 똑같이 일곱 가지로 또 설명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근데 베드로가 구약을 아는 분이에요? 모르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님이 조명하셔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듣는 대상이 달라요. 제 첫 번째 설교에서는 대상이 누구였어요? 디아스포라들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많은 디아스포라 중에서 약 한 3,000명은 딱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디아스포라들이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는 장면이에요. 지금 두 번째 설교는 이제 디아스포라들이 어느 정도 돼가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디아스포라의 숫자가 많이 찼으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관심이 있는 그 안에 이제 특별히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요 안전뱅이를 하나님이 창세 전에 준비하신 거예요. 이것이 신비. 이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대부분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디아스포라들이 아니에요. 일반 백성들도 거기 많았지만 거기에 보면 이제 4장 1절에 보면 나오지만 제사장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성전 맡은 자 그랬어요. 성전 맡은 자라는 말은 성전 관리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많은 사두개인들이 들었다고 그래요. 사두개인들이. 이런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의 설교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절부터 여기 보시면 12절부터 보시면 제가 순서대로는 보지 않아요. 그 이제 그 내용의 순서를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12절부터 하시는 말씀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들이 이 일을 왜 기히 여기느냐. 이 일이 뭡니까? 이 안준뱅이가 일어난 일이에요. 이 일을 기히 여기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개인이 우리란 건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견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보이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좀 봐라. 이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고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와서 그 예수가 누군지 아느냐? 그분은 생명의 주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여호와 라파이시고 구약의 예수님 그리고는 이 예수님은 생명의 주라는 거예요. The Lord of the Life. 이분은 생명 주시는 분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병든 자를 낫게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또 그러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누군지 아느냐? 이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의.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상황에 맞게끔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3절에서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다시 말하면 라오이 유대인들이야.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이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죄 없다고 석방하려고 했는데도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여라 죽여라 해서 예수님이 너희들 죽도록 그렇게 유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부활했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 도시에서. 그러면서 18절에 그랬어요. 이 사건은 구약에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미 예언된 사건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스토리들은 우리 선조 선지자들이 다 구약에서 예언한 사건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 지금.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사건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증인이 우리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분들이 지금 듣는 분들이 지금 말이죠. 머리가 이제 이분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성서의 말씀에 바삭한 사람들이에요. 구약에. 그러니까 조리 있게 말하는 걸 듣고는요. 아 머리가 깨어뚱깨어뚱한 거예요. 실제로 이 도시 예루살렘 이 도시에서 부활한 사건도 일어났다는 이야기는 이미 많이 여기저기서 들어왔고 이분들이 지금 머리가 지금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19절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 바꾸시오. 회개하시오. 죄사함 받으시오. 이렇게 명령을.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오실 거라는 거예요. 25절에 그 예수님이 누군지 아니라 다시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아브라함의 씨다.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 The seed of Abraham. 그러면서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뭐냐? 그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요. 이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그래놓군요. 원어를 어떤 원어를 썼냐면요. 에뜨네나 라오이 이런 말 쓰지 않았어요. 제가 원어를 드릴게요. 파트리아예요. 파트리아. 이 헬라말로 파트리아라는 무슨 뜻은 뭐냐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해서 쓰는 말이에요. 따로 쓰는 건 뭐죠? 유대인은 뭐라 불러요? 라오이. 그 다음에 이방인은? 에뜨네. 그렇죠? 그런데 파트리아는 이 두 민족을 합해서 쓸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모든 족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씨인데, 알겠죠? 당신도 아브라함의 씨지만 이때는 이 씨를 캐피탈 레터 S로 썼어요. 대문자 S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씨인데 그분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유대인과 또 누구의 이방인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나중에 에베소서 3장 14절에 바울도 이 말씀에 파트리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바울도요. 그런데 하면서 26절이 중요한 게 그런데 이 예수님이 누구한테 먼저 오시냐면 유대인들에게 먼저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먼저 복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랬어요. 이것을 모세와 사무엘과 또 나머지 많은 선지자들에게 다 예언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유대인이 먼저 복음 받게 되는데, 예수님 받게 되는데, 이것을 모세에게도 말씀하셨고, 사무엘이나 또는 모든 선지자들에게 다 말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바울은 이제 이런 부분을 그리스도의 신비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분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아. 이방인들이 복음 받기 전에 너희들이 복음을 먼저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생각 바꿔라. 죄사함 받아라. 그러면서요. 설교를 끝냈어요. 그러니까요. 기가 막힌 게요. 4장 4절에 보시면은 이 유대인 중에요. 5천 명이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5천 명이.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느 출신들이에요? 대부분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아니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세기 때에 준비해 놓으신 메시아닉 주들이 이때 다 불림을 받는 거예요. 3,000명은 이미 불림 받았죠? 그 다음에 지금 5,000명이 불림을 받는 거예요. 기가 차요, 안 차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좀 바꿔봐요. 히브리파 유대인 5,000명을 개종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과정을 다시 한번 봅시다. 지금 히브리파 유대인 5,000명을 주님이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분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나, 예정하셨나. 가만히 하나하나 적어보세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예정해 놓은 거예요. 모태에서부터요. 탁! 그분의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요새 같으면 미리 사진 찍어보면 알잖아요. 예? 근데 그때는 그럴 때도 없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양반을, 그 많은 거지 중에서 이 거지만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을 열심히 하도록 만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잘 알려지는 사람으로 예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 인사로서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된 데다가 이제 주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준비시킨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도 말이죠. 뭐 태에서부터 다 준비시킨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예수님이 고기잡이 하는 이 양반들을 붙잡아다가 3년 동안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는 오순절 타락방에다가 던져놓고 보혜사 성령 받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분들을 통해서 3,000명의 디아스포라가 회귀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거부터 이분들은 말이죠. 그래도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려고 매일 솔로몬 행각에 세 번씩 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옆에 그 거지가 있는데도 쳐다보지 않고요. 그냥 거기 떠나서 왔다 갔다 하다가 하루는 딱 갑자기 성령님이 얘들아 너희들 저 거지 보이느냐? 가서 한번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말하면 안 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분이 나은 걸 보고는 말이죠. 놀래 자빠졌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주님이 초점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그 5,000명에게 가요. 5,000명이. 하나님이 준비해 준 5,000명. 예. 그 이분들이 심히 기히 열리고 놀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 놓으신 거예요. 예정된 자들이 그 말씀을 듣도록 하신 거예요. 5,000명이 회개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는 우연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우연을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우연이란 거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연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들을 땐 되게 기분 나쁘신 거예요. 너 이놈들아, 내가 전지한 하나님이란 걸 모르느냐? 내가 전능자인 걸 모르느냐? 무소부재인 하나님인 걸 모르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깊이 매일매일 묵상해야 돼요. 이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요, 우연을 이야기해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됐다. 그런데 내가 지금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가이드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 예정론 측면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주님이 이끄시는 것도 그것도 아 이것도 예정으로 봐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들은 이걸 인간이 막을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이 시나리오를 막을 수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 구원을 위한 시나리오가 뭐였어요? 제일 먼저 민족적인 차원에서 어느 민족을 먼저 복음화시켜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도 다예요? 아니에요. 소수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화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소수 유대인들 중에서 그 다음에 그분들을 통해서 누가 복음화가 돼요?
디아스포라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렇죠? 디아스포라가 된 다음에 그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이방인에 가면서 디아스포라가 눈이 감기는 이야기 우리 그래서 쭉 일곱 가지 봤죠? 지지난번에도 봤어요. 이 계획은 하나님이 계획이기 때문에 이 계획이 이게 무효화가 될 수 있어요? 안 돼요. 지금 오늘 지금 우리 사도행전의 지금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이 계획을 지금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죠? 이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는 헬라파 유대인도 있지만 본토 유대인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제는 요 헬라파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훈련시켜서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가 요 부분이 약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걸 또 자세히 볼 거예요. 그 다음 단계를 이방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예루살렘 교회가 약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우리 교회들이 자기 민족 수준에서만 끝나고 이것이 타민족으로 가는 부분이 약한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게 약해요. 왜냐하면 그게 인간의 상정이에요. 나와 다른 문화권의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약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모습이 있었고 열두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잔소리를 많이 했는데도 그것이 그분들에게 약한 모습을 우리가 나중에 자세히 볼 거예요. 나중에 주님께서 그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또 나가게 하셨지만 그게 약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AMI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비전을 바꾸는 지금 20년을 지금 외치고 다니는데요. 그리고 이제 저기 조그마한 교회를 주님이 주셔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교회도 모이는 사람한테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지만요. 이 말귀를 알아듣고 삶에 적용하는 사람은 아주 소수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 왔다가요. 좀 있으면 또 가요. 왜? 이 교회는 뭐 이상한 교회야 그러는 거예요. 세신자 돌보지도 않고 뭐도 하지 않고 예? 그런 교회. 예. 그러니까 주님이 저에게 그래요. 그거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예정된 이 세대에 이방의 복음이 가야 된다는 이것에 내가 예정한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 보내줄 테니 저쪽 그러지 않은 사람 신경 쓰지 마. 왔다가 그냥 가게 놔두라는 거예요. 그냥 잠깐 맛만 보고 보내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보내지도 않아 자기가 가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이 교회 개척해서 10년 동안 거의 하질 않았어요. 지금 오늘 처음 하는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왜냐? 말을 해야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뭐합니까? 여기서 지금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됐으니까 주님이 이제는 이야기하라 그러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디에서 설교한 거예요? 솔로몬 행각에서. 딱 이 사건이 딱 일어난 후에 주님이 그 다음부터 또 한 단계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요 자기네 짜비오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설교로 난 이 설교 때문에 들었던 자들 어떤 자들이에요? 관원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요 사람들이 말이죠. 특히 베드로에게 막 덤벼드는 거예요. 여보시오. 당신들 말이야 나쁜 놈들이야 그러는 거예요. 왜? 네가 지금 말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다 들어보니까 구약에 예수님이 여호와라는 이런 건 다 잊어버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뭐가 딱 생각나냐면요 니네들이 말하는 그 메시지 중에 아주 우리를 괴롭히는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냐? 어떻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느냐 이거야. 이 부활에 대해서 막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특히 이 사두개인들은요 이 자유신학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부활
나를 가르치면 가서 요새 같으면 그냥 총으로 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부활 이야기라면요. 그러니까 아, 세상에 너 말이야 왜 그 예수가 부활했다 그러고 또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나중에 부활한다고 떠드느냐 이거야. 이 메시지를 갖고 다리를 거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야 너 때문에 말이야 우리 따라다니던 5천 명이 종교를 바꿨다 그러는 거예요. 너 때문에 이놈아. 그러니까 우리 입지가 지금 약해졌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네 교세를 약화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너희들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체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누구하고 누구를요?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체포를 당하기 때문에 나중에 더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스타일이 똑같이 2000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큰 교회들이요. 교인들 좀 딴 교회로 옮겨가요. 그러면요. 뭐라 그래요? 그 교회 이단이다. 그 교회 어쩌다 저쩌다. 잘못 가르친다. 우리하고 교단이 다르다. 그거 가지 말아라. 막 이러죠? 똑같아요. 이 양반들 노는 거나.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동네 큰 교회에 교인들 중에 몇 사람이 우리 비전 캠프에, 비전 스쿨에 오기로 됐는데 그 교회 목사님들이 거기 가지 말아라 그래서 거기 가면 뭐 잘못 듣는다, 뭐 이단이다, 뭐 이런 소리 해가지고 못 왔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게 다 성서적이죠? 네? 교인이 몇만 명 있는 교회가요. 거기에 교인 몇 사람이 조그만 100명도 안 되는 교회에 세미나에 가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교회 자체가 우상인 거예요. 이런 짓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는 교회가 크니까요. 자기네가 가르치는 것이 다 그냥 성서적이고 다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틀려먹었고. 이것은 성서적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그런 그룹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분들이 체포당했어요. 체포당했는데 몇 시에 체포당했냐면요. 날이 저물 때 체포당했다 보면 4장 3절에 나와요. 자, 그럼 날이 저물다는 건 몇 시예요? 저녁? 한 6시 됐어요. 몇 시에 이분들이 이 그리로 들어갔어요? 본래 솔로몬 행각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3시에 들어갔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3시간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거예요. 정확히 몇 시인지 모르지만 그 3시간 동안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솔로몬 행각에서의 여러 가지의 그 사건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날이 저물은 때에 체포해가지고요. 어디다 갖다 놨냐면 공회에 갖다 놓은 거예요. 공회. 공회라는 거 알죠? 산헤드린. 그 70명이 우리 같은 건 국회. 국회 어느 방 속에다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지금 무슨 계획이 있냐면 이제는 베드로가 국회의원들에게 한번 설교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에게. 왜냐하면 그 국회의원 중에 산헤드린 공회라고 그래요. 그 안에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베드로를 베드로는 뭣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잡혔으니까 속으로는 아이고 그냥 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 불평도 좀 하셨겠죠. 그렇지만 주님이 딱 위에서 내려다보고 계신데 너는 거기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회에 들어갔어요. 공회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공회 회원들을 그 다음날 만났어요.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공회 회원들이 너 이야기 들었는데 너 이런 짓 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서 막 신문을 하면서요. 공회 회원들이 질문하는 질문 내용이 뭐냐면
4장에 보면 5절에서 7절에 보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거예요. 예. 사람 병 고치고 그래가지고 또 설교들이 하니까 너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예? 너희들 도대체 누구 이름으로 이런 짓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야 때가 됐다. 너 이제 또 설교 시작해라. 그래가지고 제 세 번째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4장 8절에서부터 12절에 세 번째 설교를 하세요. 8절에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어요. 가로대 백성의 관원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든 사람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은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아 알라! 그러면서 이분이 또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왜냐? 베드로가 지금 말할 때 그 옆에 누가 서 있어요? 안준뱅이가 서서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증거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 여기 서 있는데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누구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기가 막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11절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성경 11절 좀 열어봐 주세요. 보시면 아, 이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천년 전에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다 하면서요. 에,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었는데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이걸 이미 다윗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너희들 예루살렘 성전 지었지? 이 성전에 지을 때 유대인들이 지었잖아요. 건축자들의 머리돌로서 이 집 모퉁이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그 성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2장 21절 요한복음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안에 다시 세울까 그럴 때 요한복음 2장 21절에 그 성전의 주체가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미 다윗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냐? 너희 건축자들의 이 버린 돌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님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예수님이 집 모퉁이에 뭐라고요? 머릿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취급하기를 자기들은 너희들이 성전 그 자체만 보지 성전의 머릿돌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눈이 감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이사야는 주전 700년 아닙니까? 이사야에서 8장 14절에 이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에게 8장 14절이 뭐냐? 예수님은 거치는 돌이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걸리는 반석이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예수님이 또 예수님께서요 십자가 돌아가시는 그 주 화요일에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42절에 21장 42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고 그렇지만 나는 모퉁이 돌이고 머릿돌이라는 예수님께서 왜 이것을 내가 다 예전에 선지자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다시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본다? 거친 돌로 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눈을 뜬다 안 뜬다? 일부만 뜨지 유대인들은 나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나중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세요. 똑같이요. 로마서 9장 33절에서 예수님이 이 9장에서 똑같이 얘기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왜냐, 유대인들은 눈이 감긴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요. 베드로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과 또 이사야가 말씀하셨던 말씀과 또 누구요? 다윗이 말씀하셨던 말씀을 막 인용하는 거예요. 이 설교에서요. 지금요. 누구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회원들 앞에서요. 그 공회원들은 성경에 바삭한 사람들 아니에요.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 이야기요. 거친 또 이야기를 나중에 주후 64년에 베드로가 이 말씀을 자주 쓰세요. 베드로 전서를 쓰실 때 베드로 전서 2장 4절에서 8절에서요. 이분이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산돌이요, 리빙 스톤, 거룩한 제사장이시고 요긴한 모퉁이 돌이시고 건축자의 버린 돌이시고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시고 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는 부딪히는 돌이고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이 말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뭘 생각해야 되는, 아하, 유대인들은 일부는 예수님을 만나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거치는 돌이라는 거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갖고 베드로가 구약의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라고 하면서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들은 요 중에 소수만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생각하지 다수는 너희들은 예수님을 무슨 돌로 생각해요? 거치는 돌, 부딪히는 돌, 건축자의 버린 돌로 너희들은 생각하게 되어 있다 없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목적은 이방인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그러시면서 이런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일곱 가지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이게 딱 하신 다음에 결론을 딱 짓는 거예요. 그 결론은 그 유명한 말이에요. 4장 12절이죠. 우리 잘 아는 결론.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그럴 때 보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 천하 인간에게 할 때 유대인과 누구요? 이방인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이름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 결론을 짓는 거예요. 이 유명한 말이죠, 이게. 이 말씀 우리 가끔 인용하죠? 좀 이 뒤에 배경 속에 이런 게. 주님께서 이렇게 공회원들한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를 통해서요. 공회원들 중에 일부가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죠. 그냥 베드로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받은 것뿐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공회원들 중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회원들이 말이죠. 이분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에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3절부터 뭐라고 그러냐면요. 반응을 하는데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공회원들이 딜레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회원들이 딜레마가 있었어요. 보니까 이 양반의 말이 맞거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억셉트하기는 힘들고 이분들의 딜레마를 좀 보세요. 13절에 그랬어요. 13절에부터 16절에 이제 기록된 말인데요. 그런 게, 아, 이 사람들이 학문도 없는 범인인 줄 알았더니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구약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일반 평민들인 줄 알았더니 구약을 이렇게 바삭하게 알고 있고 구약에 나오는 영적인 비밀까지도 다 알고 있구나 그러는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이 범인으로 알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그랬습니다. 자신 있게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가르치는데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게끔 했다는 거예요. 반론을 제기할 수 없게끔. 네. 이들의 가르침에 반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또 말이죠. 바로 옆에요.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나아가지고 40년 동안 병자 노릇하던 사람이 딱 앞에 서가지고 나 여기 있다 따라라라 하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말씀에 이게 반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16절에 그랬어요. 이 사람들의 이 설교를 통해서 지금 3,000명 플러스 5,000명이 개종을 하고서는 이 사람들을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회원들이 이제는 딴 방법이 없어요. 자기네 갖고 있는 권한 가지고 교단 파워를 가지고 말이죠. 교권 가지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예. 야 이놈들아! 17절부터 보시면요. 너희들 석방해 줄 텐데 너희들 쫓아낼 거예요. 여기서 이제 듣기도 싫어. 이제는 너희들 앞으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희들 민간들에게 가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더 퍼지지 못하도록 너희들 절대로 이제는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알았어요? 그럴 것 같아요? 아니죠. 베드로 그 기질이 있잖아요. 주님이 그 기질을 사용하시거든요. 그러니까요. 기가 안 죽었어요, 베드로가. 에? 19절 보시면요. 그러면서 얘들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 말을 들을 거냐?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뭐가 옳으냐? 이 종교인들아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도 하나님 말 들을래? 사람 말 들을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에? 이 말은 뭡니까? 유대인 구원 계획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는 아니지만 소수. 니네들이 협박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중지될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을 통해서 요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디아스포라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들은 꼭 복음화가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가 딴 거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지금 말하는 거 아니냐. 니네들 말이야, 나를 우리를 벙어리를 만들어도 우린 계속 말할 거야. 네. 이렇게 막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게 아니라, 얘들아,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그렇지만 너희들 말이야, 이분들이 궁녀지책으로 하는 말이야. 너 이제는 말했지? 절대로 나가서 예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하지 말아라. 빨리 나가, 나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나왔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해, 베드로가. 웃기네, 이놈의 자석들. 에?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자, 베드로가 말이죠. 나와가지고 요한과 같이 어딜 가겠어요? 자기네 모인 곳에 가는 게, 제 생각에는 마가의 다락방일 거예요. 거기 가니까 동료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네. 동료들에게 가서 그동안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딱 하니까 성령님이 거기에 임하셨어요. 이제 4장 23절에서 31절 이야기.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이 동료들과 같이 합심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 합심 기도 내용을 보면요. 그 내용이 지금 23절에서부터 4장 31절까지.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이 기도라는 게요. 이 기도의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기도를 할 때요. 우리 같으면 우리의 필요한 것 다 주십시오.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아니에요. 이런 기도는 이건 주님이 받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분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딱 보세요. 보면요, 이분들은 기도할 때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해요. 그 다음에요, 기도의 내용이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 예수님의 그 정체성에 초점이 있어요. 그 다음엔요, 기도가 길지 않아요. 짧아요. 그렇지만 아주 그냥 핵심 노란자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바쁘신데 그거 다 안 들으세요. 필요한 말만 딱 하셔야 돼요. 그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봅시다. 네? 우리 23절, 4절, 24절에 보면 어떻게 기도하냐면,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니시오. 이건 뭡니까?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직접 지으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 당신은 창조주이십니다. 이걸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만나자마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제는 회개하세요, 여러분들. 그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대상에다 갖다 대고는 그분의 가장 위대하신 부분을,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25절에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이 허설을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 이런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분들이 지금 기도가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요, 시편 2장 1절에서 2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분들에게 기름 부으셔가지고요, 이 인용 말씀이 기가 막히면, 이 다윗에게 인용한 거예요. 천년 전에 다윗이 인용한 이 말씀이 지금 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요, 천년 후에. 그것을 지금 그냥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요. 다시 보세요. 25절입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자기도 모르게 뭣도 모르고 막 입으로, 다윗의 입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그래서 열방이란 말은 딱 오늘 보니까 에뜨네, 에뜨네. 예?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열방이 분노한다는 거예요. 다 들으면 이방 사람들이. 그게 좀 있으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이승주는 세상의 군왕들이, 로마 사람들이, 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 분노해가지고. 왜냐면 예수님이 왕 중의 왕이라고 자꾸 그러니까. 지네들의 왕 중의 왕은 누굽니까? 시자 왕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또 보세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 예수님의 지금 이 십자가 사건 전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설을 경영하는 거예요. 이때 족속이 뭡니까? 라오이예요. 라오이. 이건 누굽니까? 유대인이죠? 지금 어찌하여 유대인들이 허설을 경영하는 거,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 베드로한테 지금 된 베드로는 뭐 유대인들 있죠? 알죠?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이 허사를 부린다는 거예요. 허사. 그러니까 허사가 뭡니까? 헛된 짓을. 이것을 천년 전에 누가 본 거예요? 다윗이 본 것을. 지금 일어나고 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 지금 로마 사람들이, 예? 예수님을 얼마 전에 죽였고,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참했잖아요. 왜냐하면 신성모독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이런 일들을 열방과 족속들이 허사를 부리고 다 헛된 짓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허사를 부리고 자기한테 막 공갈을 지금 막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것을 다윗에게 주신 것을 이분들이 인용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윗에게 하신 말씀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군요. 기도가 기가 막힌 기도죠? 에? 그러면서 26절에 그런 게,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천년 전에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 그대로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걸 그냥 이분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27절에 그런 게 이것도 지금 기도예요. 기도.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시라고 거기다 줄을 그어서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시라고 이 성에 모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는 지금 모든 일들이 처음부터 쭉 일어난 일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그 예정하신 일을 이루려고 이 사람들이 여기 모였고 우리도 지금 여기에 불륜받아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지금 기도로서 고백하는 거예요. 기가 안 차요? 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9절에 이제 그 상황을 이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자기네가 간구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해서 지금 구약에 나오는 모든 예언들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 구약 말씀으로서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네 간구를 하는 그것도 성령님이 그 간구를 이렇게 이분들에게 하게끔 하는 게 뭐냐.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시고 우리가 지금 어렵다는 거예요. 또 종들로 하여금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다 줄을 거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이분들의 최종 소원이 뭡니까?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나 나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되는 근데 30절에 보시면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게 하옵소서. 이거 딱 보면요. 이분들이 지금 이 병 낫고 표적과 이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봤지만 이것이 주 일입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의 도구예요. 아까 봤죠? 앉은뱅이가 일어나게 하는 게 주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병 낫게 하는 그런 이삭과 기사가 그것이 주사역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누구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병 낫고 뭐 하나 해서 아 여러분들 뭐 그래서 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지만 속으로는 그 사역이 더 커지고 그것 때문에 그거 하는 사람이 인기가 더 있어지고 이러면 그게 비성서적인 거예요. 사람들은 병 낫기 위해 가는 거지 예수님을 더 사랑해 위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기적이 우리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 기적을 저에게 주시면은 이 기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더 담대히 전할 수 있고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더 커지도록 여기 요분들의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32절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이런 순수한 기도가 있으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신 그 안에서 모인 것이 막 진동이 바람이 막 불어나고 진동이 막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 다음엔 성령이 충만해서 그 다음에 뭐 했다는 거예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뭡니까? 성령 충만해서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는 놀자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제는 그때부터는 담대히 예수님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신학이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많죠. 제가 이제 결론적인 말씀 조금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 성장 패턴을 보면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설교를 세 번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한 번 설교할 때마다 전환기가,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1차 설교는 2장 14절에서부터 36절. 그것을 오순절 설교라고 제가 이름을 한번 붙여봤어요. 2차 설교는 3장 12절에서 4장 4절까지 솔로몬 행각 설교라고 붙여봤어요. 몇 명이 구원됐어요? 5천 명 본토 유대인들이.
1차에는 3,000명 디아스포라고. 3차 설교는 공회 설교예요. 4장 8절에서 12절이에요. 근데 매 설교마다 보면 공통적인 패턴이 있어요. 매 설교마다 보면. 여기 보면 기가 막히게요. 공통적인 패턴이 있어요. 자, 그 패턴을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적으세요. 자, 첫 번째 설교에서 보면 패턴이 듣는 대상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 딱 정해놨어요. 듣는 대상이 디아스포라였어요. 두 번째, 들을 자를 준비하셨어요. 그 준비는 기가 막히게 갔어요. 1500년 동안 유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무슨 절이에요? 장막절에 성지 순례를 하도록 1500년 동안 준비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그림 속에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환경 조성시킨 거예요. 이제 설교를 듣도록. 어떻게 했어요? 15개의 대인방언을 하도록 환경 만들어놨어요. 네 번째는요, 이 사람들이요, 듣는 사람들이 처음에 제자들을 비난하는 이야기가 항상 거기 있어요. 듣기 전에 조롱하며 술 취했다고 비난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은 설교자를 영성 준비시켰어요. 다섯 번째로 이분들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했어요. 그 다음에 설교 장소도 준비시키셨어요. 예루살렘 시내 광장 아니면 성전뜰. 그리고는 설교를 하게 했는데 설교의 주제가 클리어했어요. 일곱 가지의 주제를 설교하도록 했어요. 예수님의 정체성이 일곱 가지. 말세론, 성령론, 구원론, 부활론, 천국론, 예수님의 선제론, 구약에도 예수님이 계셨다는, 그 다음에 메시아론, 이렇게 설교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설교의 초점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리고는 결과가 딱 나옵니다. 설교 결과. 3,000명 디아스포라가 개종하고, 그리고는 예루살렘 교회가 개척이 된 거예요. 여기 1차 설교에. 그 진짜 이게 큰 일이 일어난 거예요. 1차 설교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개척이 된 거예요. 자, 2차 설교를 보시면 또 이 8가지의 패턴이 딱 나오는 거예요. 2차 설교 보세요. 3장 12절에서부터 4장 4절이. 첫째, 듣는 대상이 누구였어요?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도 거기 있었지만, 이제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어요. 4장 1절에 보면 나와요. 들을 자를 준비시키셨어요. 이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게끔 준비시켰어요. 세 번째로는 환경도 조성해 줬어요. 그 환경이 뭐냐면 안준뱅이가 병 고침 받고 막 미친 듯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히히 여기며 놀랬다. 그래서 이런 환경을 조성해 놨어요. 그리고는 이 들을 자들이 비난하는 장면이 있어요. 무슨 비난을 하느냐? 예수님이 부활 메시지 틀려먹었다. 너희들 왜 우리 교인들을 다 개종시켰느냐? 이렇게 해서 막 비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는 설교자를 준비시켰어요. 베드로가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했다. 성령 충만했다. 설교 장소는 솔로몬 행각이었어요. 설교 주제는 똑같이 기독론이
예수님의 정체성이 일곱 가지 제가 불러드릴게요. 여호와 라파 되신 예수님 3장 16절에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님 3장 15절에 하나님의 종 되시는 예수님 3장 13절에 대속자 되시는 예수님 3장 15절에 부활의 주 되시는 예수님 3장 15절에 아브라함의 씨 되시는 예수님 3장 25절에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3장 25절에 이렇게 돼서 히브리 유대인들 5천명이 결과적으로 회개하는 그 외에 또 결과가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를 당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결과에서요. 체포를 당하기 때문에 이제 3차 공회 설교를 할 수 있었어요. 4장 8절에서부터 12절 듣는 대상은 3차 공회 설교는 공회원들이었어요. 4장 5절에서부터 6절에 보시면 공회원들 쭉 이름들이 나와요. 관원, 장로, 서기관,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다 대제사장들이에요. 대제사장 요한, 대제사장 알렉산더, 또 대제사장 문중 사람들 이렇게 5절에서 6절에 해놨어요. 듣는 대상들이 이게 레벨이 다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듣는 자를 준비했어요. 그 준비는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에 잡아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하도록 해놨어요. 기가 막히죠? 거기다 기가 막힘 써놓으세요. 또 세 번째로 환경을 조성을 시켰어요. 뭐냐면 개종자들이 수가 약 한 5천 명 됐으니까 공회원들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자기네의 소위 그 추종자들을 뺏어갔기 때문에 그런 질투심이 있었고 또 뭐냐면요 4장 16절에 보면 뭐가 있냐면 이 안준뱅이가 지금 살아나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고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막 불고 다니는 거예요. 이 안준뱅이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화가 나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러다 보면은 자기네 입지가 아주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이런 환경을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비난하느냐면 너희들이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4장 7절에 이제 설교자를 준비하셨어요. 영성으로 이제 4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어요. 4장 8절에 설교 장소는 공회 4장 15절에 보면 나와요. 공회라고 딱 설교 주제는 똑같이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 일곱 가지 제가 불러드릴게요.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대속자 되신다 4장 10절에 부활주 되신다 4장 10절에 이분은 인자시다 나사렛 사람이다 4장 10절에 이분은 구원자다. 예수다. 4장 10절에. 이분은 그리스도, 메시아다. 4장 10절에. 또 이분은 건축자의 버린돌이다. 4장 11절에.
마지막으로 일곱째는 이분은 집모퉁이의 머리똘이다. 4장 11절입니다. 그 후에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결과는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아라고 협박한 거예요. 협박하면서 이제 내보낸 거예요. 출옥을 시켰는데 그 후에 동료들에게 가서 합심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합심 기도하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합심 기도하면서 시각이 이제 넓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구원교회의 시나리오를 이분들이 어느 정도 본 거예요. 아하, 히브리파 유대인의 일부가 구원받고 디아스포라가 또 구원받고 유대인을 보는 두 시각이 생긴 거예요. 아, 이 두 그룹이 구원받게 생겼구나. 그리고는 이 두 그룹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이방에 가겠구나 하는 이런 시각의 그 발전이 생겨난 거예요. 특히 이제 유대인 중에서는 두 그룹이 뭐냐? 한 그룹은 예수님을 볼 때 거치는 돌, 건축자의 버린 돌로 예수님을 보는 그룹이 있냐면 또 한 그룹은 예수님을 집모퉁이의 머릿돌로 보는 그룹이 있겠구나. 이것을 이분들이 기도하면서 다윗의 말씀을 그냥 성령님이 인용하게 하면서 본인들이 깨달은 거예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본인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복을 이분들이 받은 거예요. 이 세 번째 설교를 통해서 이 발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그럼 한마디만 이제 제가 하고 끝나겠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요,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 요소들이 장점이. 여기 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만큼 발전시킨 것은 사람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정도로 되도록 다 예정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항상 교회나 어느 조직이 성장되려면 두 요소가 있어요. 지도자들 요소가 있고 또 지도자들의 반대말이 뭐예요? 따르는 자들. 예? 여기 보시면 훌륭한 지도자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거예요. 거기 보면은 성령 충만했고 이분들이 하나님이 이분들을 쓴뿌리를 제거시켜서 성화되게끔 어느 정도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순수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순수한 사람들이 되니까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기사와 이적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않는 거예요. 이분들은 이 기사와 이적을 가지고 하나의 도구로서 예수 중심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들. 그러면서 이분들은 전도에 힘쓰면서 많은 개종자들을 속출시켰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은 이분들은 자기 민족만의 국한됐던 게 문제인 거예요. 그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요. 자, 이런 분들 밑에서 일어났던 교인들 모습을 보면 교인들이 훌륭했어요. 성서에 보시면 이분들이 사도의 가르침에 순종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벌써 어느 조직이나 어떻게 교회가요. 교회가 주님 안에서 잘 가려면은 교인들이 지도자를 존경해야 돼요. 지도자의 말에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교인들 중에 일부가 항상 뒤에 와서 딴소리하고 불평 이야기하고 목사님에 대해서 뭐라 뭐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는 절대로 건전하게 자라나질 못해요. 절대로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죠? 그런 사람 있으면 제가 쫓아내버려요. 왜냐하면 저는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해서요. 저는 건전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목사님은 온전한 분은 아니잖아요. 다 사람이니까요. 그렇지만 이 원칙을 딱 가지고는요. 제가 이 조직 안에 있는 동안에는 지도자를 내가 존경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뭐 노예가 되라는 건 아니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건전하게 이 그룹이 자라도록 뒤에서 해주는 분. 그게 훌륭한 크리스천이에요. 서로 상부 상조했어요. 서로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 많이 나오길 바라요. 누가 좀 어려운 사람이 이렇게 눈에 보이면은 꼭 좀 도와주시고, 물질적으로도 도와주시고, 또 위로도 해주시고, 이런 일들이 이 안에서 일어나길 바라요. 머리만 많이 커지지 말고요. 아멘 할까요? 네. 그리고는 서로 떡을 떼면 한 건 성만찬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식 같이 먹고 교제하고, 우리 이건 하고 있잖아요. 기도와 찬미에도 힘썼고, 그 다음에 온 백성 유대인에게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다고 그랬어요. 그 도시에서요. 그러면서 이분들도 열심히 전도를 했다. 이렇게 정리가 되었어요.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어요. 지난주에 제가 어느 기독교 신문을 봤는데 3월 20일자에 2011년 기독교 연합신문인데 거기에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그 기사가 뭐냐면 한국 장로교 신학회에서 세미나를 했는데 그 소위 그 장로교 신학자들과 이제 목회자들이 모여서 한국 장로교가 과연 성서적으로 장로교의 그 전통에 비추어 잘 가고 있는가, 그걸 반성하는 일들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세미나를 했어요. 그 기사를 제가 쭉 보니까 거기 발표자들의 내용이 대부분이 이런 내용들이에요. 한국 장로교가, 장로교 얘기예요. 다교단은 모르겠는데 예배를 드리는 걸 보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아니고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예배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났어요. 예배가 어떻게 되냐면은 감각주의적인 문화에 빠져서 이 사람들의 만족과 즐거움을 충족시켜주는 도구로 전락되었다. 예배당이 공연장처럼 변해서 예배가 오락화되고 있다. 그런데 이 칼빈의 예배 신학을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설교자들도 설교하는 걸 보면 성경을 읽고는 그 다음에는 성경 내용과 관계없이 자기의 생각과 사상과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와 흥미진진한 예화를 나열한 후 설교를 마무리한다는 거예요. 지금 장로교 신학자들이 장로교 교회를 지금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한국 장로교는 성경을 단편적으로 해석하고 성공지향적인 설교로 집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게 전했어요. 한국 장로교의 현상은 교회 본연의 사명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른 예배 신학이 부재하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그걸 보면서 우리는 그렇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다시 재확인하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의 하나의 모본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를 항상 해요. 이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최소한 돌아가야 돼요. 네, 예루살렘 교회는 거기에서 잠깐 빠진 것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다음에 또 자세히 보기로 하고 최소한 예루살렘 교회 스타일로 우리가 돌아가줘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아멘? 네.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내용들 중에 가장 핵심인 지도자가 설교를 할 때 누구 이야기만 했어요? 예수님 이야기만 한 거예요.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바라고 또 그렇게 돼야 되고 또 여러분들도 나가서 이야기할 때도 딴 이야기하지 마시고 예수님 자랑만 하시고 예수님 이야기만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독론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네, 하셔야 돼요.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피조물들을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의 표현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구속주로 우리의 주님으로 만드셔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저희들이 순종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달아야 되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를 깨달아야 되기에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1세기 때에 베드로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잘난 것도 아니고 그분이 똑똑해서도 아닙니다. 그분은 무식한 분이었고 성품도 별로 좋지 않았지만 주님이 일부러 그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 중심 인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들도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의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